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열어들 보셨을 텐데 이 메뉴에서 네 번째 아이콘이죠. 보이는 거 이거 터미널입니다. 민트 리눅스에서는 콘솔이라고 그러죠. 오픈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민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골뱅이가 하나 보이고 그리고 민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앞에 있는 민트는 지금 사용자 이름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디폴트로 했어요. 디폴트라면 그냥 민트로 되죠. 여러분들 이름이 콩돌이 이름에 콩돌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호스트 이름, 이 컴퓨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있는 곳에 디렉토리 위치가 홈 디렉토리에 있다는 거죠. 홈 디렉토리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디렉토리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자, 리눅스 디렉토리가 뭔지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리눅스의 디렉토리예요.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슬러시, 그렇죠? 슬러시가 하나 있는 것이 루트 부분이고 그리고 루트 부분 밑에 bin, sbin, home, temp, library, lib, user, usr, variable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있죠. 그리고 home 밑에 보면은 jane도 있고 뭐 will도 있고 뭐 zap도 있고 그리고 will이라고 하는 사용자 밑에 이렇게 work, play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에 있는 어떤 박스들 혹은 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는 이 밑에 있는 폴더 둘렌 여섯 일곱 개 폴더는 이 루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에 들어가 있는 폴더는 이 세 개가 들어있죠. 제인, 윌, 잽이 있고 그리고 윌이라고 하는 폴더 속에는 워크 플레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폴더들은 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죠. 루트에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층 구조. 이걸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방, 작은 방, 뭐 욕실, 뭐 거실, 주방 이렇게 나누 창고, 차고 이렇게 나눠진다 보면은 이제 큰 방, 작은 방, 뭐 이걸 뭐라고 했었나요? 거실이라고 했나요? 거실 속에는 또 다시 뭐 캐비넷이 있고, 그리고 소파가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TV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죠? 소파 속에는 또 다시 긴 소파가 하나 있고,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리고 테이블 속에는 또 다시 뭐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집 안에. 그래서 이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집이죠. 집으로 치면은 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누고 또 그것을 세분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세분해서 나누는 것이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왜 나눠 놓느냐? 그것은 우리가 집을 왜 방과 주방과 화장실로 나눠 놓는지 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집을 그냥 통으로 하나로 쓰지 않고 방은 방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욕실은 욕실대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방에서 사람이 하는 일과 방에서 하는 일과 욕실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일이 서로 각각의 방은 그 방에서 하는 역할과 일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렉토리들도 이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또는 그 속에 우리가 저장을 하는 물건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속에 들어가야 할 물건도 보면 냉장고가 보면은 냉동실이 있고 냉장실이 있잖아요. 냉동실에 들어가야 될 물건은 냉동실에 있어야 되고 냉장실에 있어야 될 것은 냉장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쓰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데이터들도 각각의 방에 맞게끔 그 위치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 디렉토리 구조이고 그동안 우리가 폴더로서 많이 봤던 거죠. 폴더, 그죠? 내 컴퓨터가 있었고 내 컴퓨터 속에 뭐가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시스템마다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일단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에다가 루트, 슬래시에서 etc. 화면이 잘 보이나요? 좀 키워볼까요? 루트에서 etc, 루트에서 마운트 mnt, 슬래시하고 sys, 그리고 슬래시하고 bin, 슬래시하고 lib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뭐 시스템, 마운트, 뭐 etc, 루트 이런 것들의 약자입니다. 약자를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다음 sbin 있는데 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차차 하나씩 더 살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빈이라고 하는 이 방에는 주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 립이라고 하는 데이터 방 속에는 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홈이라고 하는 이 폴더 디렉토리에서는 또 어떤 데이터 저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다루는 거예요. 리눅스는 보통 PC는 혼자 한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지만은 리눅스는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명, 뭐 철이, 영이, 순이, 폴, 제인 이렇게 다섯 명이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다섯 명은 여기 홈 내에서 슬래시하고 뭐 철이, 혹은 슬래시하고 순이, 혹은 슬래시하고 폴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용자, 리민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방이다. 그리고 이 틸트는 지금 이 사용자의 방, 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홈 내에서 사용자가 민트, 그죠?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에 따르면은 이 민트가 있는 방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은 리눅스를 쓰고 있으면은 이들 방들 중에 어느 한 방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절대 두 개의 방에 동시에 있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 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은 집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집 내에 어느 한 방에 있을 거예요. 주방에 있거나 욕실에 있거나 큰 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그죠? 반드시 집안에 있는 이상은 집 내의 어느 방이나 어느 공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절대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주방에 있으면서 동시에 욕실에도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방에 있으면서 동시에 욕실에 있은 적이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 내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느 한 디렉토리에 있지 절대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알고 싶으면 PWD, 이게 Present Working Directory, 내가 있는 곳을 Working Direc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이렇게 나는 지금 홈에 민트라고 하는 곳에 있어 라고 표시가 되죠. 그렇죠?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루트입니다. 루트에서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될 때에는 또다시 이렇게 슬러시가 표현이 돼요. 그런 다음에 민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민트라고 하는 방에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인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디렉토리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지금부터 쭉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명령어들을 여기서 PW와 같은 걸 이걸 이제 커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커맨드들 100개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